걱정의 담벼락이 높을수록 무슨 일이 벌어진다? 주가는 올라간다. 이 제목으로 제가 2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해보고 나가겠습니다. 자, 시장은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미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조금은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국 차관급 회담이 열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리가 되고 또 그래서 중국,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하니까 중국이 위안화를 떨어뜨리다가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0.52, 0.13 절상을 해서 고시에서 화해적인 제스처를 취했죠. 예. 미 중시는 그래서 3대 지수가 강세장 지속, 낙관론 상승, S&P 사상 최고 터치, 우리나라 주식만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럼 미 증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게 아니죠. 환율이 그래서 떨어지는 바람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환율이 너무 올라가서, 그죠? 자, 이건 환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무료방송에서 유료방송하고 똑같이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새롭게 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나스닥 조수 오늘 조금 꺾었는데요. 그죠? 다우존스가 보시면, 뭐 말도 못하죠. 뭐 신고점 돌파하면서 계속 지금 신고가는 않겠지만, 그죠?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뭐죠? 나스닥 지수 한번 보면, 나스닥 지수도 역시 인생이 모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나스닥 지수도 지금 신고가 행진을 계속 가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갈 건가요? 우리는 몰라요. 왜 전부 안 간다고 다 팔아버리죠? 안 간다고 다 잘라버리니까 S&P 지수는 신고가 행진을 갔고요. 그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시장만 안 간 거예요. 우리 시장을 잠깐 보면. 아, 진짜 우리 시장은 여기서 제가 현금 보유를 많이 하라고 그랬던 자리가 추세를 이탈하는 이 자리였었죠. 우리 유령들한테 위험합니다. 당분간 좀 어려울 거예요. 예, 돌아올 때까지 시간 걸립니다. 201 역시 오늘 더 올라오면서 드디어 21선 돌파에 이어서 전고점까지 돌파하고 나간다면 상승장으로 갈까요? 아직은 몰라요. 최소한 추세를 전환하는 것은 어디 가야 된다? 61선을 돌파해야 되겠죠. 그것이 완전 지금은 추세는 돌려놨습니다. 그죠? 추세에서는 돌려놨는데 이게 강해지려면 역시 61선을 돌파해야죠. 우리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방법인데 이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래서 미 증시 차트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만 약세장에 빠져가지고 주식을 다 팔았나요? 예, 잠시 건문이 있는 거예요. 주식은 언제나 건문이 있어요. 그죠? 히맥트 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언제나 건문이 있죠? 그죠? 인생 이모장 님도 어서 오시고. 건문이 왜 있어요? 늘, 지난번에는 뭐 또 난리 치는 것이 공매도를 치면서 단타를 치는 증권사도 있죠. 외국계 증권사에서 끊임없이 단타를 친다 그러는데 속전속결로 누가요? 예, 네. 메릴린치가 그런데요. 메릴린치가요. 참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리나라의 국부펀드에서 10조인가요? 10조를 투자했다가 그죠? 예, 메르치예요. 아유 진짜. 그게 우리나라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주식을 27달러에 사가지고요. 10년 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참 기도 안 차요. 자, 그럼 잠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한번 가서 볼까요? 나 참 기가 막혀. 정말 그리 개인이나 국가나 똑같아요. 그리 돈을 버냐고.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예 얼마예요? 얼마죠? 30달러죠. 30달러 98. 아니 근데 세상에 저 10년 만에 본전 오니까 있죠. 20달러 2% 수익 나고서 댕강 잘라버렸어요. 아니 우리나라 국부 펀드도 그러니 뭐 개인들은 뭐 알 것도 없죠. 뭐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못 들고 가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예, 코인님도 어서 오세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부펀드 10조를 투자했다가 손실했다가 겨우 10년 만에 본전이 오니까 2% 먹고 잘랐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식은 본전이 오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본전이 오면 이제부터 더 좋은 일이 생기는데 사람은 3년 만에 본전 오면 다 잘라버려요. 두 번 다시 본전 안 올 거라고. 3년 만에 본전을 갖고 10년 만에 본전을 했으면 그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자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돈을 벌어요? 국부펀드라는 사람이 그러니 뭐 나라의 국부펀드가 그러니 개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냥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다 징계줘야 돼. 참 답답하죠. 그죠? 본전 오면 잘라요. 아, 본전 오려고 10조를 투자했어? 그냥 가만히 갖고 가면 어때요? 그,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이제 난리 나죠. 국회에서 그냥. 빨리 빨리 팔아라, 뭐 해라. 국회의원 뭐 지가 알아요? 솔직히 국회의원이 알까요? 팔아라, 당신 그런 잘못했으니까 징계받아야 된다. 뭐 난리 치니까 견디지 못하겠으니까 팔았겠지. 아유, 진짜. 뭔 되는 일이 참지도 못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 그죠?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놈을, 예? 어서 3달러만 벌어서도 2%가 뭐야? 아이고 진짜. 그러니 뭐 아유 말할 게 뭐 있어. 그죠? 말할 게 뭐 있냐. 그죠? 못 들고 앉아요. 자, 그리고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수 바이오 업체가 최근에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R&D 비용의 그동안의 회계 처리를 뭘 했냐면 그 전부 다 저거로 했죠. 예, 비용 처리로 안 하고 자산 처리로 했다가 지난번에 차바이텍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삼바에서 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한참 고전을 겪고 있다가 예, 상장사들이 이번에 오스코텍,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바이오니아, 이수앱지스, 인트론바이오, 일양약품 1개, 7개사가 전부 비용 처리라면서 이번에 그래서 너무 비용 처리하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금감원에서 임상 2나 3위 간 종목들은 일부는 자산 처리를 해주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가면 그러면 바이오 종목이 다 날아갈까요? 여러분은 돈 버는 바이오주를 사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너무 바이오에 빠지지 마시고 이미 다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죠? 신라젠. 이제 다시 간다고 그래서 애들이 뭐 그 펑펑 날라가서 이 고점 9조 9천억까지 갔었나요? 이게 다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미 주도주로 갔다. 그럼 주도주가 한번, 뭐죠? 이 자산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이제는 반등파에 불과하다. 힘들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참 이걸 멋지게 줬는데, 그죠? 바이오 신라젠, 네이처셀, 그죠? 얘는 완전히 여기서 사가지고 세상에 깡통을 내버린 사람이 있고, 그죠? 몰빵을 해가지고요. 여기다 왜 몰빵을 해요? 이미 꼭지인데요. 여기서 간 걸 생각해야죠. 항상 주식은요, 여기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나 고평가됐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생각 안 하고 앞으로 더 갈 거다 장대양봉만 나오면 그냥 쫓아가요. 여러분이 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장대양봉과 장대음봉은 사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안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 확률적으로 이길 확률이 부족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장대음봉 잡아야 된다? 더 떨어지는데요? 장대음봉 잡아야 되는데 더 떨어지는데요? 예? 그래서 장대양봉 잡았더니 상락갔더니 또 잡았더니 미끄러졌다. 그래서 장대양봉, 장대음봉은 함부로 잡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요런 걸 잡는 거예요, 요런 걸요. 요런 작은 일봉을 잡는 거예요, 작은 일봉, 월, 저기, 작은 양봉을 잡는 거지. 이런 걸 잡는다든지, 이런 걸 잡는 거는 벌써 이미 매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답답하죠. 아, 역배열에서, 여러분이 역배열에서 돈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역배열을 잡아야 된다. 역배열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잘 잡으면 대박이 나지만 그걸 안 해도 돼요. 그런 말 믿지 마요. 정배열 잡아서 정배열을 꺾일 때 그냥 끝내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것만 먹어도 여러분 돈 벌어요.
제가 신신당부하건대, 그리고 제발 부실 종목에다 몰빵하지 말고요. 여기 뭐 알지도 못하는 기업에다가 네이처살이 어떻게 될지, 여기다 대고 몰빵하러 오면 어떻게 넣어요? 아, 죽으려고 가는 거죠, 죽으려고. 여기다가 어떻게 몰빵을 해요?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의 가치에서는 너무나 고평가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아, 이거 왜 사? 제발 좀 사지 마. 주도주 한다고 그랬으니까 가겠지, 더. 그죠? 아, 더 가세요? 아휴, 그러면. 가라. 잘 들고 가시면 돼요.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참,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미 바이오 기업은 고점을 기록하고 하락 추세의 종목이에요. 단타 치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감사합니다. 가오디니. 그래서 이, 뭐죠? 요즘도 별사탕이 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이, 우리 유료원들이 지금 이제 여기 와 계시니까 얘기를 할게요. 참 재밌어요. 제가 그, 이건 무료방송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샀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주도주 간다고 얘기해줬죠. 그죠? 그 어떤 전문가도, 엑스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전문가도 무림을 갖다가 주도주로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제가, 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에서 페이지 수익 금지를 딱 결정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우린 주도주라고 계속하는데 우리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도 와 계시지만 에이 종이가 뭐 가겠어? 그래서 못 산 거예요. 세 번, 두 번, 두 번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어? 아닌가 보다. 이제 사야지? 그래서 여기서 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여기서 산 사람은 드물고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한, 그죠? 7, 80% 나 있고요. 7, 80% 나 있습니다. 전부 다. 수익들이. 어제도 제가 질문하니까, 저 76%입니다. 또 올라가서 저는, 예. 그리고 무림, 저기 우리 히맥트님은, 아이, 종이 안 간다고. 종이 절대, 에이, 종이가 주도주로 가겠어. 그랬더니, 뒤늦게 사가지고. 보통은 80%.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들고 가야 제가 무료방송에서 여기서 주면서 주도주 간다. 그 좋은 일을 벌린다. 그러니까 사서 들고 가라 그랬더니 다 도망갔어. 안 사고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참 어떻게 저걸 주도주로 얘기를 했을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업종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는 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얼마나 무섭게 나가는지. 자, 무림 PMP가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사는지. 아, 이 아저씨들이 지금 뭐 코큰 아저씨들이, 예? 얼마나 많이 사요? 그냥 몇만 주 그냥 둘이 쌍끌이로 몇 개 매수야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주가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인생이 모장님은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안 사셨나?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설마 종이가 가겠어? 그랬는데 그래서 히맥트님은 늦게 산 거지. 쳐다만 보다가 아 쳐다만 보다가 안 되겠다 이거 사야지. 유료회원이니까. 자,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간다? 주가는 언제나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걱정의 담벼락이 높을수록 주가는 올라간다. 걱정의 벽이 타고 간다는 거예요. 아, 전문가님 걱정됩니다. 왜요? 걱정되죠.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걱정되니까 걱정은 더 가는 거예요. 자, 제가 늘 가르쳐요. 자, 신고가를 냈습니다. 누릅니다. 신고가를 냈으면 누릅니다. 신고가를 냈으면 누르고 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언제 사야 돼요? 눌러줄 때. 아, 또 눌러준다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깎아줄 때. 깎아줄 때 사는 거죠. 늘 가면서 올라가서 눌러 깎아줘 올라갔다가 깎아줘 올라갔다가 이러면서 주가는 가는 거예요. 그죠? 주구장창 사면 난리 나죠. 그죠? 그래서 시장은 하락 국면에 진입해서 장기간 주가가 빠지고 그 후에 한동안 바닥권에서 계속
오르내리고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은 심적으로 지치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을 외면합니다. 전문가님,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죠? 떨어지는데 주식을 다 팔고 현금 보였다가 나중에 사면 안 될까요? 템플턴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좋은 기업을 빼놓고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건 맞지만, 좋은 기업이라면,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라면, 주가가 잠시 떨어지더라도 들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조금씩 회복돼도, 앞에서 워낙 험한 모습을 보이면, 주가가 이렇게 환하게 떨어져갖고 험한 모습을 보이면, 막상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무림도 그냥 갔나요? 어떻게 해요? 막상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두달 동안 떨어지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안갈 거라고 다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뭐 다시 올라가니까 그래 뭐 조금 오르다가 지난번처럼 떨어지겠지 기대하지 말자. 그리고 체념 상태에 강하게 작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고 가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지치고 체념해서 걱정할 때 주가는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너 없지. 그죠? 일체 유심조님 어서 오시고요. 너 없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일체 유심조님 비중 축소했나요? 제가 낙엔낙 추세 하락하니까 비중 축소하든지 잘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 비중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요걸 사야 되는데, 요거. 그죠? 자, 투자자들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여기서, 아니,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요. 다 팔아다가 여기 갖다 사라. 자, 이렇게 주도주로 나갔죠. 무섭죠. 자, 투자자들이 지치고 체념하고 걱정할 때 주가는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나 샀니? 없지. 나 없어. 아, 못 사지요. 왜요? 장기간의 하락과 박스권의 등락을 과정을 통해서 웬만한 금매물을 소화하고 나면 그때부터 매물 부담이 없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나만 못 사는 거죠. 마치 담쟁이 덩굴이 담벼락을 타고 슬금슬금 올라가듯이 주가는 투자자가 만든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서서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 걱정의 담벼락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는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두려워서 어디로 도망가요? 아, 이제 안 가겠지. 설마 지가 갈 리가 있나? 그러니까 잘라야지. 현금 보유했다가 나중에 사야지. 천만에요. 여러분이 현금 보유하면 이 자리에서 절대로 못 삽니다. 내가 과거에 여기서 샀거든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여기서 살라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올라가서 손이 안 나갑니다. 아, 이게 지금 4% 올라갔는데 그걸 어떻게 사요? 전문가님 나보고 사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직 떨어지는 종목 잘라다 사라 그러면 절대로 본전 찰 때까지 못 잘라요. 이걸 빨리 잘라다 여기다 샀으면 벌써 본전을 복구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전문가님, 나또 저거 떨어진 종목 자르라고 그러죠? 그 얘기하지 마세요. 본전을 빨리 복구해준다 그래도 이 유연성이 없어서 절대로 안 변하려고 그래요. 주도주 가니까 주도주 잡으라고. 없으면 돈이 없으면 못 가는 종목 잘라서도 가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돈을 복구하냐고요. 주도주 간다고 알려줘도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내가 여기서 산 사람이면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또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하기엔 너무 좋지요. 왜? 눌림목을 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갖고 와다 저기서 잘랐으면, 그죠? 여기서 매수한 가격 때문에 여기서 죽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때더 사야 비중을 늘려야 돈을 더 버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더 사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 손실률은 줄어들지 몰라도 손실 액수는 점점 커져갖고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어떻게 감당이 돼요?
그렇게 떨어지는 종목 사지 말라고 해도 자꾸 이게 떨어지는 자리잖아요. 똑같은 자리네, 떨어지는 자리. 어? 그죠? 제가, 그래서 우리 유령원하신 일체유신주님한테 락앤락 위험하다. 그죠? 위험하다. 차트가 무너져 내린다. 그죠? 무너져 내린다. 비중 축소하시죠. 무너져 내리죠. 자, 이런 것이 배운 대로 하면, 비중 축소. 그죠? 또 위험합니다. 비중 축소. 이게 비중 축소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들고 가면 어떻게 되죠?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언제 돌아오죠? 시간 많이 걸린다는 거죠. 한번 추세를 무너뜨리면 돌아올 때까지 얘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뭐를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조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다 끌어내려서 이평선을 만들어줘야 돼, 간다고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힘들지. 자, 그래서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것이 담쟁이 넝쿨을 타고 슬금슬금 올라가듯이 주가가 아니 시장이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예, 왜 이러는 겁니까? 어? 진짜 많이 올라갔네? 예,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멋진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유료원이 300% 먹고 잘랐는데 3000당 제약을 제가 후회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후회합니다 그러더라고. 제 방에서 8개월을 공부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아유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떨어졌다가 쭉 올라오니까 아유 후회해요? 그랬더니 후회합니다 그러더라고. 안 잘라야 되는데 그죠? 안 잘라야 되는데. 자, 삼진제약도 참 멋지게 나가지요. 어떻게 됐어요? 삼진제약. 에? 자, 삼진제약도 나가지요. 제가 무료방송에서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걸. 이거.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들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준 거예요? 작년 언제요? 이거. 10월 2일 날. 무료방송 이 자리에서 준 거예요. 근데 뭐 팔고 사고 그래요? 가만히 들고 있는데 지금 또 올라가잖아요. 아무 일도 없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 이렇게 들고 가면 여러분 벌써 얼마를 돈 버는 거예요? 아니 올라갔건 말건 자르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80% 날라갔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 전문가님 큰일 났을까요? 안 큰일 나요. 34% 그냥 돈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간다고 안 간다고 다 잘라버리고 뭐 했다고 자르고 뭐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우리 여기서 그러니까 또 사지요. 어디서 또 사요? 이 자리에 가서 또 사요. 그죠? 또 사라. 또 사. 괜찮으니까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게 진짜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요. 아 진짜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 올라갔다 떨어졌으면 아 이거 더 사야 되는 거구나. 그거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더 커지잖아요. 왜?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 주식을 사는 거지. 올라갈 때 주식을 사야 돈을 버는 거지. 떨어질 때 주식 사면 난 망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 구경만 하세요. 차라리 비중을 축소하고 들고 있든지. 이거 유료방송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전 찾으려고 죽어라 내려가면요. 더 사요 아주.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더 사요. 떨어질 때는 절대로 더 사는 게 아니라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떨어져도. 그런데 여기서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와서 항복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돈 다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창 몰빵하라니까 여기 와서는 팔지도 못하고 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여기서 비중을 추세를 이탈할 때 줄였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안 내려도 자를 수도 있죠. 손실이 줄어들죠. 아, 돌아서서 가는데 아 매수. 현금 보유하고 있었잖아. 야 시장이 떨어지기만 해라. 그냥 팍 떨어졌으면 그냥 얼마나 좋냐. 그러면 내가 더 사지. 올라가냐? 또 사. 올라가냐? 또 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벌 수밖에 없죠. 그죠? 아, 그 역으로 가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늘 거꾸로예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때 누가 파는 거예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막 쏟아붓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같이 사면 안 되고 여러분도 같이 팔아버려야죠. 그리고 그놈, 아유, 그놈이라고 하면 이상하다. 그 큰 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 사줄 때 여러분도 같이 사버리면 돈을 벌잖아요. 부실 종목은 절대로 만지지 말고요.
상 나가도 여러분은 부실 종목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뭘도 줬죠. 무료방송에서 이거 사라, 이거 사서 들고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판빙빙이가 어쨌다고요? 예, 모델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서현이 모델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야금야금 떨어지면 주워서 담아서 그냥 들고 가봐라. 예? 제가 좋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 자, 어떤 분은 제 무료방송에서 와서 야금야금 주워가지고 돈을 100%를 본 사람을 봤어요. 지난번에 처음으로 한번 찾아왔던데, 예.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는 게 뭐냐? 무림 PF가 올라가니까 걱정됩니다. 그러면 내려가니까 희망을 걸고 본전 찾으려고 그러고, 올라가니까 또 걱정됩니다. 그죠? 내려가면 또 걱정, 뭐죠? 희망으로 반등해 줄 거야. 희망으로 반등해 줄 거야. 올라가니까 또 걱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마 저게 주도주로 가겠어? 아예 못 믿어. 종이 쪼가리가 지까지게 가겠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유리원 두 명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사고, 여기서도 못 사고, 어디 샀어요? 여기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아, 안 되겠다. 이만큼 올라가니까 그때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전문가님이 그렇게도 강조라고 주도주 간다고 얘기한데도, 무료방송에서도 여기서 줬는데도, 지금 무료방송에서 여기서 줬으니까 얼마 수익이에요? 한번 볼까요, 무료방송이? 정확히 준 날이, 그죠, 이날이니까, 예? 그래, 들고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들고 가는 사람. 지금 오늘 떨어졌어도, 얼마나, 77%가 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팔고 없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 여기서 더 사야 될 자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더 살 자리인데. 무식하게 가는 종목인데, 그걸, 자르고 없어갖고, 그거 몇 푼 먹겠다고 이걸 잘라먹고, 또 몇 푼 먹겠다고 이거 잘라버리고, 이경 났다고 자르고, 뭐 했다고 자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들고 가서, 70몇%? 가져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죠? 가져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저는. 자, 그 다음에, 걱정되는 종목이 이렇습니다. 또 걱정되죠, 휠라 코리아. 제가 무료방송에서도 무지하게 보여줬죠. 자, 이거 사보신 분 있나요? 무료방송에서 끊임없이 보여줬는데 샀다 나는. 무료방송 보고 사신 분만 한번 1번 한번 눌러보시죠. 또 힌트를 드릴까요? 고평가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평창올림픽 때 영미 컬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다 다른 것만 쳐다볼 때 저는 컬링에서 선수들이 오로지 필라만 보이더라고요. 저거 실적 좋아지겠는데 저건 사야 된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버렸죠.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죠. 또 사라. 제발. 아직 비싸지 않으니까 또 사. 아이, 전문가님 설마 가까 저거? 사봐. 좋은 일이야. 여기서 샀더니 또 그냥 실적이 좋아져갖고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가서 신고가 만들어버렸어요. 대부분의 투자들은 여기서 다 팔아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템플턴 식구는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뭘 믿고 사는 거죠? 아이, 전문가님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 여기서 어떻게 사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버린다고요. 왜 그래요? 아직도 갈 길이 모르니까. 주식이 싸니까.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돈을 버는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멀리 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더 사는. 오늘도 신고가네. 전문가님, 아, 그냥 왕창 질릴걸. 아, 여기서부터 얘기할 때는 왜 안 질렀어? 2월 달에 그렇게 평창올림픽, 누구죠? 예, 김정은이 동생, 김유정인가 몰랐던, 온 사람 그때, 아, 컬링 대표 보고 난리 났을 때, 이야, 저 좋은 일 벌어진다. 이번에 또 좋은 일 더 벌어지려고. 애들이 또 열심히 사게 생겼어. 미스 코리아들이 전부 휠라를 입고 광고 촬영을 했대. 이것도, 예, 젊은 애들이 또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실적은 또 좋아질 거냐? 얼마나 실적이 좋아하는지 한번 가서 보자고. 제발 좀 부실 종목 좀 사지 말고 이런 거 사요. 에? 그래야 돈을 벌잖아요. 알려줘도 안 사고 그저 가서 그냥 봐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2016년 118억 분이 못 벌었어요. 2017년에 얼마야? 2175억을 벌었어요. 2018년 지금 6월 달이
세상에 2분기만에 작년도 영업이익을 초과할 정도야. 거의 2,175억을 보는데 2분기 만에 2,600억을, 2,006억을 벌었으니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거예요. 4분기 버는 게 2,175억인데 2분기 만에 2,006억이야. 주가는 갈 수밖에 없고 실적 주가를 춤추게 얘기한다고 그래도 사람들은 이거는 관심이 없고 뭐만 가셔. 차트가 가다가 무너졌으니까 끝났대. 더 이상 안 간대. 안 간대. 그리고 잘라버리죠. 템플턴은 실적이 좋아졌어? 알았어. 잘 지켜봐. 제가 실적 좋아졌으면 그냥 안 가. 개인들을 떨굴라고 또 흔들어버린다. 이상하게 흔들어버리죠. 흔들어버려놓고 딱 끌어올릴 테니까 그때 흔들어버린 걸 마무리될 때 여러분은 살아. 무림이도 한번 볼까요? 재밌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난다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차, 여기서 흔들어버리죠. 아니, 어닝 서프라이즈 왜 떨어뜨려요? 올라가야 정상인데. 그죠?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누가 도망가요? 아, 이게 못 가게 딱 만들었잖아요, 여기서요. 우린 여기서 또 추가 매수했지만 못 가게 만들었죠. 1, 2, 3, 4. 그러니까 누가 도망가요? 역시 도망가는 건 개미들이잖아요. 개미들이 쭈르륵 도망가죠. 올라가니까 더 도망가. 아, 올라가면 더 사야 되는데 더 도망가.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역시 기관하고 외국인 양 쓸어 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매일 칠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거 떨어지면 그냥 쫄아가지고 다 털고 도망가요. 왜? 더 떨어질까봐. 기업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얘가 가치도 갈 길이 멀어서 더 사야 되는데 거꾸로 행동하니까 맨날 지는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아, 이건 사야 되는 거구나. 사야 되는구나. 걱정의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이렇게 무섭게 가는 거예요. 그게 걱정의 벽이에요. JYP 참 재밌죠.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 100몇 프로 났습니다. 100몇 프로, 200몇 프로 났습니다. JYP 트와이스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줄 때도요.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사줄 때도 추가 매수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아이 지금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 왜요? 일본에서 투어를 하는데 4일 만에 전국 투어 티켓이 전부 매진이야. 그러면 이 기업은 안 봐도 비디오잖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여러분은 사서 들고 가야 된다. 무슨 차트가 무슨 밥 먹여줘요? 그러니까 사서 가게 만드니까 신고가 행진을 가는 거예요. 와, 저건 무섭다 정말. 저 보세요 여러분이. 예? 가르쳐줘도 이런 걸 배워야지. 오늘 또 신고가잖아. 얼마나 무서워.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SM은 안 나가나? SM도 나가는데 SM은 뭐죠? 동방신기는 이제 예, 구시되고 트와이스가 앞시됩니다. 아, 그래요? 에이, 그러면 트와이스 노래나 한번 더 들을까? 참 어제도 또 추가 매수해버렸는데, 그죠? 하이,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서 무서워서 못 사는데 우린 살아, 사. 괜찮으니까. 진짜 JYP 보니까 무섭죠. 가르쳐줘도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가는 거를 못 가고 뒤에 내려 떨어가는 종목을 본전 찾으려고 더 사요. 본전 찾는 게 아니라 잘라야 될 걸 더 사가지고 그냥 아이고 전문가님 아파 죽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야, 진짜 무섭다. 이런 거 대본에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 여기서 추천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전문가님,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사요? 아니, 난 못 사요. 전문가나 사세요. 여기서 추천 나가면 이거 못 사요. 여기서, 아, 이게 막 올라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맨 떨어지는 종목은 악착같이 들고 가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못 사보는 거예요. 그러니 수익이 더 나나요.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시가총액을 봐서 고평가가 아니라면 여러분 여기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다? 기업의 가치다. 그게 가치 투자잖아요. 따져보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주가만 많이 올라갔으면 아, 저거 많이 올라갔으니까
안 사야 될 종목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업과 두 번째,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심도 있게 조사하라. 주가가 변화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재 가치를 잘못 계산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보지 않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부실이 종목을 추천받았거나 부실이 종목을 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실적이 부진한데도 돈을 못 버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몰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요? 상장 폐지나 감자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보여준 미래의 기업의 가치 읽어볼 정도의 능력을 갖추는 것은 투자의 하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가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주가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게 돼서 장기 보유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변동폭이 큰 종목은 단기로 수익 내는 트레이더한테는 마땅한지 모르지만 장기 투자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야금야금 가는 것이 야금야금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야금야금 가는 것이 돈을 크게 벌어주는데 오늘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뭐가? 뭐죠? 네. 자, 좀 잘 나갑니다. 그죠? 잘 나가요. 뭔진 몰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 종목 중에 재밌는 것이 많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서 버핏이 이런 말을 하죠. 시장에 신경 쓰지 말고 기업 자체에 관심을 가져라.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점성술이나 다름없다. 내가 점치는 겁니까? 로사님 어서 오세요. 예, 주식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그래서 템플턴은 끊임없이 주식은 대응하는 것이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주식 투자와 기업의 이익의 상관관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가 하락할 때 원인이 해당 기업의 매출 감소가 있는지 아닌지 다른 경제 변화가 기인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 감소는 주식의 가치가 하락했다면 향후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고 매도를 고려해봐야 되는데 주가 하락이 전체적인 시장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해당 기업이 향후 수익성을 잘 판단해보고 수익성이 변동이 없다면 여러분은 떨어져도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에이, 전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 기업의 상관관계라는 게 뭐예요? 분산 투자의 기본은 뭐죠? 주식관의 상관관계가 없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같은 업종을 다 사놓고 나는 분산 투자했다고 우기죠. 전기차 간다고 전기차 다 사놓으면 그건 뭐예요? 분산 투자예요? 집중 투자예요? 집중 투자예요. 내가 아직 기업 분석할 능력이 없는데 집중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 게임 뒤에 친구 말 듣고 2억을 투자했다 깡통.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 때 예, 좋은 종목을 아, 지난번에 제가 그러니까 무림 PMP를 이렇게 갈 때 많이 담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100%가 넘었으니까 많이 담아서 여기 천만 원 담았으면 그냥 천을 벌었죠. 아무 일도 안 하고요.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올라가는 순간 누구는 제 방에 와서 대본에 오자마자 전문가님 주도주 가는 거 맞습니까? 아, 주도주 가는 그죠? 주도주 가죠? 알겠습니다. 그냥 천만 원, 2천만 원 담아버리대. 어떤 사람은 또 사고, 어떤 사람은 또 무서워서 못 사고. 이만큼 올라간 걸 어떻게 삽니까? 저는 못 삽니다. 왜 그렇죠?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상관관계 없는 걸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는데 바닥에서 갈 때 많이 사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죠? 올라가면 더 사요.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면 많이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 기업의 가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기업의 가치가 투자 판단의 지표가 되죠. 첫 번째,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수익가치와 그 다음에 자산가치와 상대가치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익이 많이 났다.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가치로 평가할 때 주가가 주당 순이익으로 나는 퍼가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퍼가 낮아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퍼가 낮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지표들은 뭐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켄슬림에서 윌리엄 오닐이 뭐라 그래요? 주당 EPS가 그죠? 25% 이상씩 늘어나는 기업이라면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라. 그래도 주가는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한다. 하지만 돈을 벌어주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데 그런 건 안 보려고 그래요. 기업의 이익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친구한테 동업을 하려고 그러면 뭘 봐요? 친구가 돈을 잘 보면 동업하고 싶잖아요. 나도 벌어야 되니까. 친구가 돈을 못 버는데 여러분 동업할세요? 그런데 주식시장만 오면 거꾸로 해요. 차트가 무슨 전부인 것처럼 있죠. 차트만 자꾸 목을 매려고 그래요. 기업이 돈 버는 거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업이 돈을 벌면 내가 거기다 동업하면 차트는 떨어졌다 가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균 회귀의 이론. 그 여러분이 잘못 아는 게 뭐죠? 아, 주가가 평균 회귀 이론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아,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면 아, 주가에 따라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평균 회귀한다. 이건 엉터리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듣지도 마세요. 무슨 얘기예요? 기업의 가치의 평균 회귀지 주가의 평균 회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뭐가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올라갈 때 아 저거 보기만 해도 그냥 열받네 저거. 아 저거 샀어야 되는데. 다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여기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그죠?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떨어지면 아 이제 끝났어.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없지요. 뭐 있긴 뭐가 있어요. 그죠? 아, 그럴 때는 추세가 떨어질 때는 이제 그럴 때 비중을 축소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자, 그럴 때 이제 아, 이거는 비중 축소를 해야 되구나. 그래서 그래야 내가 장기로 들고 갈 거. 어차피 예, 전기주 테마는 장기로 가면 좋은 일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가져갈 거 아니에요. 장기 투자자는. 그럼 뭐 다 팔아버려요? 부실 기업 아닌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이 두 번째가 바로 자산가치예요. 기업의 자산가치를 중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누구죠? 기업의 자산가치를 중시한 사람이 누구죠? 버핏. 버핏만 얘기하시네. 버핏의 스승이 있잖아요. 벤저민 그레엄이 뭐라고 그러죠? 순유동자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주식을 사면 담배꽁초 투자법으로다가 돈을 버는데 안전마진이 확보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역시 누가 버핏이 기업의 자산가치를 평가해보고 누가 퍼스코를 얼마 2000년부터 2004년까지 ROE가 얼마까지 가는 걸 봤냐면 16.18을 가는 걸 보고 뭐를 했어요? 10년 후에 포스코가 얼마 가겠는지 자산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O에서 10년 동안 평가해보고 10년 후에 얼마 갈지 계산해보니까 우리가 78만 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거꾸로 예,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가 싼지 비싼지를 평가해보고 무슨 일을 벌렸어요? 거기다가 2조를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미 벌써 7,800억을 챙겨가고 그 다음에 2015년 15% 나무까지 맞아 팔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투자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순유동자산의 3분에 해당하는 종목 진짜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러면 보너스로 그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예, 정말입니다. 구하기가 힘들죠. 현재 시점에서 기업을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주가 1주당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것이 자산가치죠.
부동산의 경우는 자산의 변동폭이 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PBR, BPS, 주당 자산가치가 1보다 낮으면 기업의 자산가치보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사야 되나요? 어떤 분이 제 방에 오니까 유료방송에 와서 전문가님 PBR이 1이니까지 고평가됐잖아요. 그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그랬더니 어휴 주식모세님 어서오세요. 어제 신나나요? 무림이 신나게 가니까 다른 건 떨어져도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얼마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요? 아유 나 이거 천기누설 막혀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그죠? 아유 뭐예요? 그죠? 얼마 갔어요? 한샘이 얼마를 갔냐면요. 18배를 간 거예요. 여기까지 갈 때까지 기업의 PBR이 얼마까지 하면 18배를 갔는데, 참. 아니, PBR이 무슨, 아, 이거 1배가 뭐가 비싸요, 1배가. 이거 비싸, 고평가라고 이걸 안 사요. PBR이 18배가 갔다니까요. 아무도 안 믿지, 그죠? 아니, 무림 PMP가 지금 얼마 갔어요? 1.2분이 안 갔어요. 갈 길이 멀어요. 돈을 너무너무 잘 벌잖아요. 그럼 더 가야죠. 깎아주면 들어가야지. 그죠? 사람들은 그런 거 계산을 안 하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많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니까 사지 마. 위험하니까 사지 마. 주가가 많이 올랐어. 자, 우리 유리원들도 여기서 제가 주도주 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천만 원 갖다 털커덩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올라서 안 삽니다. 이건 너무 올랐잖아요, 바닥에서. 안 사요. 그럼 주가가 고평가인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아, 저건 고평가가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전문가가 얘기할 때 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쭉 올라가니까 아이고야, 샀어야 되는데. 또 후회하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니까. 자, 세 번째. 기업의 가치는 그래서 이건 유료방송인지 지금 무료방송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상대 가치가 있죠. 벤처기업이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당장 이익이 크게 나거나 자산 가치가 높지 않아서 주식평가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어디서 많이 할까요? 비상장 주식을 상속으로 넘겨줄 때 그걸 가치를 평가하는 건 어디서 하죠?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하죠. 그럼 국세청이 그런 기준도 없이 무조건 상속세를 매길까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보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배운 사실이 한 번도 없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 방에 와서 공부하다가 보름 만에 나가시면서 아 그따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시죠. 여러분은 알아야 저게 싼지 비싼지를 알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싫어해요. 어떤 분은 그런 자체를 싫어해요. 주가만 보죠. 주가만. 주가는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 뭐.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어떤 기업이 돈을 계속해서 버는 한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요? 기업의 가치 커지니까 주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균 회계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거잖아요. 누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아유, 오늘 또 잘 간다, 뭔지 몰라도. 아유, 도전 비전은 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런데 다 팔고 없죠. 이격 났다고 다 팔아서 지금 없을 거리요? 이거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나가네. 또 나가. 자,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 전문가님 주가가 이상해요. 뭐가요? 돈을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면서 가네요. 자, 아, 나 300몇 프로 났는데 돈을 줬다 뺏었다 하면서 가니까 참 참기가 쉽지는 않네요. 근데도 아직도 잘 들고 있어요. 그죠? 잘 들고 있어요.
주가는 원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대 가치가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판 달라질 수 있죠. 투자자마다 투자의 잣대가 다른 것이 현실인데, 이세 가지 중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저보고 어떤 투자자가 제 방에 딱 오자마자, 전문가님, 주식 투자의 비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답해라. 기업은 뭐니 뭐니 해도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이 영업이익이 끊임없이 나는 기업을 그냥 사요. 그러면 돈 벌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비밀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템플턴한테 한번 들이대 보세요. 차트가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급등 나가서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딱한 가지.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기업만 사면 여러분 돈을 안 까먹고 평생 돈을 벌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저는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천기누설이다, 정말. 자, 두 번째. 그죠? 자, 뭐라 그랬어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수소 전기차 버스를 405번 거기다가 투입을 시키고 충전소 설치를 검토해라. 넥솔을 직접 시승식을 해보면서, 자, 50대를 또 추가 구입하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사서 가야 되죠? 지난번에도 힌트를 줬는데요. 갈 길이 누구예요? 갈 길이. 누구냐, 얘. 엘진 다이아. 한꺼번에 사지 말고 끊임없이 모아가면 되잖아요. 에? 돈 버는 기업이잖아요. 너 가냐? 오늘도 갔냐? 오늘은 못 갔네. 아, 잘 걸렸다. 싸다. 그럼 싸서 분할 매수로 천천히 매수하는 거지. 그리고 묻어두는 거예요. 내가 저축했으니까 묻어두면 좋은 일, 얘가 좋은 일 벌어질 때내 주식은 저절로 가겠지. 그럼 여러분은 과실을 나눠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쉽다. 아, 주가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 그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상한가 먹는다고 가서 먹다가, 그죠? 파티 게임즈 가서 깡통. 자, 한번 보세요. 파티 게임즈 정지 깡통. 뭐, KR 모터스 가서 샀다가, 그죠? 감자 당하고 깡통. 한번 보시죠. 다 이러면 이런 부실 종목을 사서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560원. 그 다음에 뭐, 뭐죠? KD건설 이런 거 샀다가 깡통. 그죠? 그 다음 뭐, CNS 자산관리 샀다가 깡통. 전부 부실 종목들 여러분이 사면 어떻게 돼요? KNC 글로벌 샀다가 깡통. 그죠? 포스코 플랜텍 샀다가 깡통. 전부 깡통 내는 거예요. 돈못 버는 기업을 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냥 대번에 저보고 뭐라 그러냐. 무슨 뭐 시뻘건 종목 잘만 간다고 우기고 앉아 있어요. 깡통 내봐야 정신 차리죠. 그죠? 제발 그런 걸안 사면 여러분 깡통 안 나잖아요. 돈 버는 기업에 그냥 동업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떨어졌다 올랐다 그래서도 역시 여러분 돈을 벌어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할머니가. 내가 주식을 사면 돈벌 때까지 안 팔아요. 떨어지더라도 내가 돈 버는 부실 종목이 아니니까 돈벌 때까지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벌잖아요. 부실 기업을 안 샀으니까. 지가 가다가 또 실적이 좋아지면 또 올라가겠지. 떨어졌다도 또 가겠지. 그게 주식 투자잖아요. 그런데 다 부실 종목 샀다가 깡통 내가지고 주식은 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몰빵했다가 깡통 나니까 절대로 주식은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맨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진짜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서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쇼를 해도 결국 여러분을 장기로 보면 다 돈을 벌어주더라는 거예요. 은행이자 게임이 안 돼요. 정말입니까? 그러면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에서 여러분을 속을 새기는 종목을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뭐가 걱정이죠? 좋은 기업을 동업해놓고 떨어지면 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을 못 믿어서요. 다 폭락할 것 같아서요.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제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죠?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하나투어 지금 많이 떨어졌죠. 면세점에서 실적이 부진하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골고루 담으면 되는데 또 몰빵했었어요? 또 올라오겠죠. 그죠? 바닥 잡고. 그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AP 시스템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렇죠? OLED 종목이 다 추세를 이탈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 지금 업황이 안 가는구나. 그래서 비중을 그럴 때 줄여야 되는 거예요. 업황이 안 간단 말이에요. 무슨 업황이 안 가요? 예, OLED는 정부에서 70조를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그죠? 중국 애들이 워낙 치고 나와서, 지난번에 LG 오죽하면 LG 디스플레이를 뭐라 그래요? 기술 다 이전해라, OLED. 그러면 허가 내주겠다. 미친 짓거리 하고 갔죠, 있잖아요. 중국놈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해요, 중국놈들. 중국 사람들을 보고, 저런 떼국놈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나같이 OLED 종목들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투어는 면세점에 실적이 부진하고 그러면 신세계는 지금 업황이 안 가면서 많이 조정받죠. 그럼 수익 낸 사람은 위에서 좀 반토막 잘라내고 났으면 난 수익은 다 챙겼잖아요. 그 나머지 돈은 누구 거예요? 시장 거잖아요. 그럼 들고 가면 되잖아요. 다 떨어지면 다시 돈 벌면서 추세 전환하면 또 사면 되잖아요. AP 시스템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 주성 엔지니어링, 또 뭐죠? 원익, 테라세미콘, 다 뭐예요? OLED 종목들이 다 모두 추세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업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예? 그러면 왜 종이 목적이 가죠?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샀잖아요. 10만원대. 자, 이게 뭐예요? OLED 종목이 이렇게 못 간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P 시스템 뭐죠? 신규 상장 종목이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라? 매도해라. 도망쳐라. 이 원칙을 안 배웠잖아요. 자, 볼까요? 해태, 크라운, 해태, 홀딩스. 시초가 또 올라갈 때 난리 났었죠. 자, 조심해야 돼요. 자, 떨어지 끝났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빨리 도망쳐. 사지마. 사지마. 지금 뭡니까? 아직도 못 가죠. 이렇게 많이 잡으면, 그죠? 자, 천호주식 부자님이 지금 하나 투어를,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걸 그냥 40%를 담았으니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저는 모르지만, 1억이라고 하면 4천만 원을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이걸 찢어 써야지. 한꺼번에 자르면 너무 힘들죠. 그러면 10%만 잘라다가 어떻게 했어요? 템플턴이 끊임없이 무림피, PMP 주도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이걸 가서 여기다 갔다가 10%만 샀으면 이 수익을 챙겨왔잖아요. 그러면 제 손실난 거를 복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가는 종목을 어떻게 해요? 찢어서 사내는 건데 사람은 이렇게 떨어지면 죽어도 못 잘라요. 실제 우리 방에서 있었던 일을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대림 BNCO입니다. 전문가님 작년 8월 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런칭 방송 8월 7일 날 했습니다. 전문가님 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아 여기서 사서 왔는데 지금 55% 손실 났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뭘 어떻게 해? 끝났으니까 이 종목 잘라요. 그랬더니 전문가는 다 아나요? 전문가도 다 몰라요. 왜 끝났다고 보는 거죠? 예, 이게 주도주로 갔습니다. 이때 2015년에 갈 때 뭘 갔어요? 대림 BNCO, IS 동서, 한샘, 그 다음 뭐죠? LG 하우시스, 다 뭐예요? 건자재가 날아갈 때잖아요. 건자재가 날아갈 때니까 이미 얘는 끝났다. 당분간 어렵다. 그래서 자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나 55% 손실 나서 내가 이거 자르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이거 잘라서 어떤 거 사요, 전문가님? 걱정돼요. 어떤 거 사요? 삼양식품 사요. 삼양식품? 예. 네. 그랬더니 진짜 손가락이 열 손가락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잘 잘랐죠. 잘라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잘라다가 삼양식품을 샀어요. 8월 달이잖아요. 여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돈을 벌었잖아요. 그거 들고 있었으면 여태까지 손실 끌어안고 있었지. 복구했잖아요. 손실 복구. 농심은 팔아다가 누굴 사라? 사명식품 사라. 아, 그럼 전문가님, 농심이 왜 이렇게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겁니까? 여기서 제가 매도를 시켰죠. 여기서. 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신저가 깨고 내려가. 농심 팔아다 제발 사명식품 사라 그래도요. 이렇게 얘기해도 죽어도 안 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일진다예요. 살살 한꺼번에 사지 말고 살살 매수해서 들고 가면 뭔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좋은 일이 버다를 믿고 기업을 믿고 돈을 버니까 그럼 일진다예가 어떻게 돈을 좀 버나? 돈을 버나? 뭐 고평가인가? 기업 가치 2,700억이네. 기업의 시가총액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요? 예, 1,000억이네. 그럼 뭐 PBR이 2.7이네. 뭐 2.7? 뭐 장기 펀더멘털은 좋아진다는데 돈을 잘 버냐? 올해 36억, 작년에 27억, 실적이 또 개선됐네. 올해 62억, 작년 실적을 또 넘어가겠네. 아, 그렇다면 그럼 사지 뭐. 꾸준히 모아가지고 난 저축할 거니까. 여러분이 이기잖아요. 그냥 쉽게 그렇게 그냥 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몰빵을 하니까 문제죠. 제가 업황이 힘든데 몰빵을 해버리니까 여러분이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될때 정말 여러분이 기업에서 자신감이 있고 분석할 능력이 됐을 때 그때 40%씩 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됐을 때 담으면 여러분 못 이겨요. 이해가시죠? 계속 배울 때 어느 정도 배워서, 아, 그래서 개인 큰손들이, 아니, 주식농부가, 예, 대륙재관에다가 지금 수익 났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12%씩 사요? 손실 났죠? 근데 이거 들고 갈수 있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분 아마 손실 났을 거예요. 지금 얼마 들고 갔어요? 지분이요? 한번 볼까요? 예, 박영호 씨 12.68% 들고 있잖아요. 근데 수익이 났어요, 못 났어요? 제가 볼 때는 수익 못 났어요. 근데 기업이 좋다는 걸 믿고서 장기로 보유해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잘 모를 땐 어떻게 한다? 비중을 줄여야죠. 아직 공부가 덜돼 있을 때는 몰빵하러면 안 돼요. 삼양식품은 왜 사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유료원도 안 되더라니까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제 방에 4개월 공부하고 나가셨는데 여기 왔을 때 잘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잘라다가 사라고 그랬어요. 뭐 여기 비중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나 죽어도 본전 올 때까지 못 자릅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잘라다가 누구 사라고 그랬어요? 이게 더 떨어졌죠. 신저가. 삼양식품 사라고 그랬어요. 삼양사는 왜안 갑니까? 예. 네. 그죠? 이거 사라고 그랬어요, 이거. 안 빠지잖아요, 얘는요. 돈을 너무 잘 모여. 오로지 지금 전 세계 유튜브를 보면 먹방에 온통 장난을 친게 뭐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 유튜브를 한번 보면 전 세계에서 먹방으로 아우성 치는 식품이 뭔지 한번 써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은요?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적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심 사지 말고 이거 사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어떤 것만 봐요? 이게 돈 버는 걸안 보고 뭐만 보죠? 차트만 보는 거예요, 그냥. 주가로 차트만 보니까 가는 종목은 못 사는 거예요. 중국이든, 뭐, 동남아시아든, 뭐, 헝가리든, 뭐, 독일이든, 뭐, 난리가 나서. 먹방에 불닭볶음면 그거, 하하호호 되면서도 먹어요. 지난번에 또 우리나라 그뭐 유튜브에 보니까 러시아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뭐 태호인가 뭐 거기 가보니까 또, 예, 장인, 장모 전부 다 불닭볶음면 매운 거를 먹으면서 맛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더좀 줘라. 너무 작다. 아니, 이러니 이게 주가가 안 가겠냐고. 그죠?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가잖아요. 그럼 더 들고 가야 되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이것이 뭐다? 바로 펀더멘털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끝내고 노래 듣고 세 번째 나가기 전에 장기 투자가 성공을 반드시 보장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노래 듣고 갑니다. 잠시 실례합니다.